2021년부터 바뀌는 규제가 더 강화된 부동산 세금들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들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바꾼 법이다 보니까 법적 해석에 있어서 모호함이 있는 것들이 다분히 있어서 일단은 현재까지 확정된 큰 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부분이나 유권 해석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섯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중 첫 번째,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변화입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해당 법령을 보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5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이슈가 됐었으니까. 다만 주의하실 게 보유기간 기산점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기산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라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유 2년이면 보유 2년, 거주 2년 요건이면 거주 2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그리고 그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됐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2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개정안은 20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다주택자 시점 기준이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2020년까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2020년 12월 말에,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 24일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때 기재부가 아주 명확하게 20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종 1주택을 빨리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1세대 2주택자가 2020년 7월 1일 날 1주택을 팔고 나서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날 판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보유 2년이든 거주 2년이든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 최종 1주택은 먼저 주택을 팔았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보유 2년이든 거주 2년이든 충족하고 나서 2022년 7월 2일 이후에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1주택을 빨리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라고 다수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었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재부가 20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한다라고 정리하면서 굳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종 1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작년 말에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너무 무리가 있는 내용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참 다행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했다면, 모든 주택을 팔았다면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취득했던 날부터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보유 2년이든 거주 2년이든 그 요건을 갖췄다면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먼저 설명드렸던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주택자가 2020년 7월 1일 날 1주택을 팔고 나서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날 팔았을 때, 물론 이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이미 갖춘 상태고요. 보유 2년이든 거주 2년이든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2021년 1월 1일 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론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종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특례주택, 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거나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이러한 경우에 이때도 최종 1주택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특례주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종 1주택과 별개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3주택 양도세 중과 부분, 여기서 양도세 중과는 양도가액 9억 초과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도 중과 배제가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게 사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할 때 거주기간 반영 부분입니다. 보유만 했다면 1년에 4%씩, 거기다가 거주까지 했다면 1년에 4%를 더해서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표를 보실 텐데 이 표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표 2에 해당이 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유 기간을 보시면 3년 이상부터 최대 10년 이상, 1년에 4%씩 공제율은 12%에서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거주 기간을 보시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8%. 물론 이 2년 이상 거주 8%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구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부터 최대 10년 이상 연당 4%씩 계산해서 공제율은 8%에서 최대 40% 적용을 받고요.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거주기간의 공제율을 더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80%.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이러한 요율을 적용받으시려면 반드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나와 있는데, 해당 법령을 보시면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거주요건 2년을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1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보유만 오랫동안 했다면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표에 보시는 것처럼 표 1,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가 되는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3년부터 최대 15년 이상, 공제율은 1년에 2%씩 계산해서 6%에서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양도세에서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양도세 추가세율,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고 하죠. 양도세 추가세율 판정할 때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따져볼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물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계약, 우리가 분양계약 이렇게 말을 하죠. 공급계약이나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취득세에서도 중과세율 판정할 때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헌데 이때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그 취득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은 현재 이 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더해서 계산하고요.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헌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팔았다면 이때는 이 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더해서 계산하고요.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각각 10%포인트씩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올해 안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른다면 조금이나마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주택과 입주권과 분양권의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주택과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양도세율은 70%를 적용받고요.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60%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70% 양도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60%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단기간 보유하고 팔았을 때 양도세율이 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분입니다. 종부세에서는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중 첫 번째, 세율이 인상이 되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구간별로 0.6%에서 최대 3% 세율을 적용받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구간별로 1.2%에서 최대 6%,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과 세부담 상한 인상입니다.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인데요. 2020년엔 90%였는데 올해는 95%, 내년에는 100%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부담 상한도 비율이 인상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에 전에는 200%였는데 올해부터는 300%.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조금 좋은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부 다 고령자 공제에서 연령대별로 각각 10%씩 늘어났고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더해서 최대로 해주는 공제 한도도 예전에 70%에서 올해부터는 80%로 공제 한도가 1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진 건 원래 이렇게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됐었는데 이것도 해석을 달리해서 이제는 공동 명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선택하는 거죠. 9억을 공제받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포기하고 명의자 각각 6억씩 공제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혜택을 조금 주는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시세 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각각 금액대별로 공동주택은 최대 10년에 걸쳐서 단독주택은 최대 15년에 걸쳐서 시세 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종부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종부세는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택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팔지 증여할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최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전과 비교해 보면 5억 초과 구간에서 5억부터 10억까지를 42%로 하고 10억 초과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45% 세율을 적용하는데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을 합니다. 소득세 세율이 올랐다는 건 양도소득세 세율도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45%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세율은 10억 초과 구간은 75%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율이 올라간 만큼 역시나 주택을 파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들을 알아봤는데요. 올해 안에 주택을 사거나 팔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권 해석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때그때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